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세포막에서 A와 B의 막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트륨과 칼륨 중에 하나다.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A는 나트륨이요. B는 현재 칼륨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일은 활동전이 탈분극을 통한 활동전이고요. 구간일은 탈분극을 통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탈분극을 통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구간 2는 칼륨을 통한 재분극이 발생하고 있다. 구간 2는 K+를 통한 재분극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3에서는 뭐 분극 구간이겠죠. 나트륨 칼륨 다 안 움직이니까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3에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는 A가 세포 바깥으로 확산된다. 구간 1에서는 A가 세포 바깥으로 확산된다고 나왔습니다. 나트륨은요 여러분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니까 틀렸고요. 구간 2에서는 B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에서 높다. 저거 사실 미트히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거든요. 나트륨을 퍼내죠. 칼륨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 K+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죠. K+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현재 구간 2에서 B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보다 안에서 높다. 그럼 세포 B가 칼륨이니까 칼륨이 나가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확산이고 얘는 펌프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확산이 잘해요 아니면 펌프가 잘해요? 다시 한번, 확산이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펌프가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확산이? 다시 한번, 확산이 더 잘 가는 건가요? 펌프가 더 잘 가는 건가요? 펌프죠. 이거는 적극적인 이동이란 말이에요. 네? 얘는 적극적인 이동이고 얘는 수동적인 그냥 소극적인 움직임이고. 알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 갈 거야! 이쪽이고요. 네? 이것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가지 않겠어? 뭐 이 정도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 더 잘 움직이는 거야? 펌프.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에서부터 안에서도 높죠. 구간 3에서 세포 안에 A 농도 유지, 나트륨 농도 유지에는 지금 현재 나트륨 ATP가 사용된다. 맞죠? 구간 3은 분극 구간,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간다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